지퍼는 P2P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이제 여러 상품들이 있거든요. 여러 업체가 만들어낸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거를 어떤 하나의 개별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뭐그 상품이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면 여러 개의 채권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범입니다. 지퍼를 하기 전에는 올리펀딩이라는 P2P 업체를 약 2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증권사와 핀테크 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퍼는 쉽게 생각하면 P2P 업체들 네, 메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뭐 쿠팡이나 뭐 위메프나 이런 그 업체들이 다양한 어떤 상품을 본인들 사이트에서 중개를 하는 것처럼 지퍼를 통해서 여러 P2P 업체들의 상품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P2P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지퍼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게 일반 업체들, P2P 업체들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지퍼에 참여하고 있는 P2P 업체들이 그 만들어내는 어떤 그 상품, 투자 상품에 트랙 레코드를 이제 지퍼가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투자자들은 그 트랙 레코드를 기반으로 어떤 업체가 잘하고 그리고 그 업체가 취급하는 어떤 상품군이 그동안 트랙 레코드가 좋았다라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 뭐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뭐 어느 업체에 어떤 상품에 이제 이렇게 할지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좀 전문가들 뭐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가 됐든 아니면 P2P 투자에 좀 경험이 많고 좀 그런 전문가들이 지퍼 플랫폼에 이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으면 투자자들은 그 포트폴리오에 담긴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지퍼 로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한 번에 여러 다수의 채권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개별 P2P 업체 자체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지퍼를 통해서는 업체들까지도 분산 투자가 가능. 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어떤 뭐 분산 투자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P2P 투자 그 포트폴리오 구성의 전문성을 가진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나 전문가들, 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투자자들은 이제 자기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좀 전문가들이 구성해 놓은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전문가들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그 이제 로 데이터들을 지퍼가 제공하는 어떤 API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각 P2P 업체들이 이제 물론 자체적으로 연체율이나 이제 그런 상환율 같은 거를 공시하긴 하지만 그게 뭐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런 각 상품에 대한 업체가 취급한 각 상품에 대한 퍼포먼스를 이제 지퍼라는 어떤 그 플랫폼이 다 이제 기록을 해서 좀더그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어떤 트랙 레코드에 대한 신뢰성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P2P 업체들은 지퍼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여를 한 이후에 그 지퍼 토큰을 일종의 증거금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거에 이제 비례해서 그 투자금이 이제 그 업체가 취급한 상품으로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는 그런 지퍼가 만들어내는 뭐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P2P 업체들이 어떤 심사나 이런 걸 대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업체들도 이제 지퍼에 참여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그 업체가 P2P 업체들을 컨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지퍼를 통해서 여러 P2P 업체들이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P2P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그 뭐 투자자 그다음에 그런 뭐 P2P 금융 기업 뭐 여러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그 참여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P2P 업체들은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지퍼에 이제 참여를 할 때 지퍼 토큰을 이제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이제 P2P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다양한 뭐 그러니까 플랫폼 이용 수수료라는 거를 내고 계시거든요. 일종의 뭐 운용 수수료라고 볼 수도 있고 판매 수수료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퍼를 통해서 지퍼 토큰을 뭐 활용해서 그 플랫폼 수수료를 이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지퍼 토큰으로 그런 대금을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은 지퍼 생태계에 지퍼 플랫폼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뭐 중국에도 있고 뭐 근데 그런 업체들도 결국에는 지퍼와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들도 이제 투자자 모집이 결국에는 그들의 가장 이제 어떤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퍼 플랫폼이 확장이 돼서 뭐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P2P 업체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P2P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상반기 예, 빠르면 3월쯤에 이제 저희 본 서비스를 출시해서 실제 이제 지퍼가 하고자 하는 이제 사업 모델이 연합 P2P 금융 플랫폼이라는 사업 모델이 이게 돌아가는구나. 돌아가고 여기서 많은 P2P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효과를 누리시는구나.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게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퍼 토큰의 좀 활용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